지금 현재 해외 소재 상장 기업은 네 곳에 불과합니다. 과거 많은 해외 기업들은 일본 증권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일본 가계가 그동안 쌓아올린 분은 엄청났기에 일본인들의 투자를 기대한 것입니다. 1990년 버블 붕괴로 인해 쉽게 투자하지 않았고 가계 자산 중 절반을 투자보다는 저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인들이 그 돈을 은행에 저축조차 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저금리 정책으로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고 집에 보관하는 이른바 장롱예금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롱예금은 지폐 발행 잔고의 절반 정도인 50조 엔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지폐를 은행에 맡기지 않고 장롱 안에 보관하는 데는 저금리 외에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990년대 말 버블 붕괴 이후 일본에서는 대형 금융기관이 잇따라 부도를 내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후로 일본인들은 은행을 믿을 수 없다며 현금을 집에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90년대 장기 불황 이후 물가가 올라가지 않고 이에 따른 금리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현금을 보유하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관행이 더욱 강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금리보다 더 중요한 충격적인 이유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일본 금융투자 전문가 아사히 다카시는 일본 정부가 국민의 돈을 빼앗아 돈을 갚으려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실제 1944년에 일본은 그 같은 일을 벌인 사실이 있습니다. 1944년 일본 정부는 패전 이후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으며 어마어마한 국채 발행 만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국채 만기로 인해서 부도를 막으려 했던 일본 정부는 일본 전 국민의 예금 통장을 봉쇄해버렸습니다. 정부가 전 국민들이 은행에 예치해둔 돈의 입출금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예금에서 세금 및 재산세라는 명목으로 최대 90%의 돈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하야시 나우미치 전 오사카대 교수는 국민의 돈으로 빚을 갚았다고 했습니다. 현재 94세의 그는 당시 통장을 만들었는데 예금된 돈의 50%가 국가에 의해 강제로 몰수되었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노인들은 아직도 당시에 일본 정부가 저지른 만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은 1944년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국가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경 2천조에 달하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238%로 전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은 GDP 국가 채무 비율이 39%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은 1944년 국민들의 돈을 갈취했을 당시와 같이 국가 부채가 엄청나고 당시를 기억하고 있는 일본 노인 인구의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에서 현금이 사라져도 일본에서는 사라지기 힘들 거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 관광객을 위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야후와 소프트뱅크는 합작회사를 만들어 간편결제 시스템 확산에 나섰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채 장차 캐시리스 비율을 8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 사회 분위기로 봐서는 이것이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은 빈집을 터는 빈집터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은행을 불신하는 일본인들이 집안에 엄청난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짐 로저스는 최근에 일본이 도쿄올림픽 후 쇠퇴하며 30년 후 범죄 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지금의 일본의 상황을 보면 무시할 수 없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탈출하듯 떠났는데 오히려 현재 큰 후회를 하고 있는 정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미국의 한 교포 커뮤니티에는 주변의 지인들이 빨리 한국에서 나오라고 해서 왔는데 지금 보니까 미국보다는 한국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다면서 미국에 가기 위해 각종 비용만 들었다고 푸념합니다. 실제 국내 농구에서도 몇몇 미국의 용병들은 한국에 있다가 계약도 이행하지 않고 급히 미국으로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막상 가보니 오히려 각종 비용은 훨씬 비쌌고 정부의 대응 속도나 여러가지 일처리가 한국보다 느려서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CBS에서는 한국 대구에 있다는 미국 영어 선생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미국보다 한국에 있는 게 훨씬 낫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며 한국은 미국보다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오히려 한국 대구에 있는 게 더 좋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몇몇 국가에서는 자국보다 한국이 차라리 나았다는 말들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출입국 사무소에 따르면
중국과 동남아 지역으로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대부분 불법으로 한국을 체류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난 3월 초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에 따르면 하루에 수백 명씩 탈출 행렬이 이어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그간 꼭꼭 숨어 찾기 힘들었던 다양한 불법 체류자들이 제주를 빠져나가려고 몰려들고 있다며 이들은 한국에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다고 말하면서 자국으로 발길을 급하게 돌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 매체의 인터뷰에 나온 자진 출국을 하려고 온 중국인 A씨의 경우 한국의 경기가 침체되어 일거리도 없고 한국 정부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않아서 한국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는 것 같다면서 자신의 고국인 중국과 같이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는 집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에 있는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이 빨리 한국을 벗어나라고 재촉하니까 더 이상은 한국에 머무르는 게 의미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법무부에서는 내심 이런 탈출 행렬이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은 상황으로도 전해집니다. 매년 중국은 물론이고 태국과 베트남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불법 체류자들을 색출할 뾰족한 방법이 없었고 국내에서 다양한 민원을 비롯해 언론 등에서 문매를 맞으며 불법 체류자들로 인해 소갈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자진해서 나와 한국을 떠나주니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법무부는 벌금 면제 및 재입국 보장 등을 해주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불법 체류자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불법 체류자는 만 명가량으로 파악되는데 이 중 약 10에서 20%가 빠져나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국, 베트남, 유럽 등지에서도 빠르게 한국을 빠져나가 자국에 돌아가서 다행인 것으로 생각을 했으나 생각만큼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국의 일 처리하는 것을 보니 한국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대응을 하는지 느꼈다는 말도 나옵니다. 프랑스에 거주한다는 한 주재원은 국내 모 커뮤니티를 통해서 한국에서는 다소 비싸지만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던 물품들을 프랑스에서는 판매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훨씬 더 열악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언론에서는 한국 당국에서 서서히 상황을 안정시키며 이제는 점점 나아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다른 나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급하게 한국을 떠난 이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님을 체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벤더빌트대 윌리엄 셰프너 교수는 한국은 현재 경이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굉장한 속도로 그림을 완성해가고 있다며 치켜세웠습니다. 홍콩의 SEMP는 전문가들을 통해 한국이 하는 많은 일들은 매우 중요한 표본이 되며 정확한 통계를 통해 전 세계에 기여한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에 한국의 투명하고 신속한 일처리가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화폐개혁이라는 초강수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인도가 이번에 또 한 번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최근 인도의 다르멘드라 프라단 석유철강 장관이 앞으로 5년 동안 인도가 인프라 건설에 1650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 밝혔기 때문인데요. 도로 철도 등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인도의 제조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동시에 수출을 2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현재 전 세계에서 대세 중에 대세로 꼽히고 있죠. 대세인 국가는 이런 황금 같은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2019년도에 한국과 인도의 관계가 빛의 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인도의 모디 총리가 한국에 방문하여 삼성, LG 등의 기업 신뢰도가 높다며 더 많은 한국 기업이 인도에서 사업을 해주기를 바란다 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통해서 최근 한국이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도네시아와 FTA보다 강력한 세파를 체결하였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세계 인구의 7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인도와는 이미 세파를 체결한 상태이고 곧 있으면 한국 인도 세파의 강도가 더욱더 강력해질 예정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있었던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장관은 한국이 대규모 투자를 해준 것이 인도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를 부탁하였습니다. 인도를 이끌고 있는 모디 총리도 한국을 방문하였을 당시 이미 한국의 교통, 전력, 선박, 인프라 등에 막대한 규모를 투자할 예정이라며 한국에 긴밀한 협력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국이 굳이 찾아가서 수주를 따내지 않아도 저절로 수익성 좋은 일거리들이 오히려 한국에 몰리는 신기한 상황인데요.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의 퍼펙트한 외교와 기업들의 세계적인 기술력 그리고 가격 경쟁력까지 함께 뒷받침되었기 때문이죠. 이번 인도에 1650조 원 초대형 인프라 투자에서도 한국이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인데 인도가 이렇게 한국에 우호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한국 자본과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라고 모두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 인도, 러시아, 독일 다음으로 한국의 지분율이 높은 IMF의 대항마인데요.
AIIB가 지난해부터 인도의 공항, 도로, 항만 등의 인프라 투자를 시작하였는데 2018년부터 2028년까지 총 8,5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펀드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1,700억 원을 투자하였고 한국의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까지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1년 예상 수익률이 15%를 넘어 안정성과 높은 수익을 함께 갖추었다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대규모 빠져나와 인도로 쏠리면서 한국의 인도 투자가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하였는데요. 특히 삼성전자가 인도의 수도 뉴델리 근처에 노이다 공장 규모를 2배로 확대하여 연간 스마트폰 1억 2천만 대를 생산하기로 한 것과 기아차가 연간 3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대규모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것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고용 창출과 GDP가 하루아침에 급속도로 올라가니 인도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워하고 있죠. 모디 총리가 한국의 국빈 방문 당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와서 또 다른 성장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라고 말이죠. 또한 한국의 자금이나 기업들은 중국처럼 갑자기 하루아침에 투자를 철회한다거나 단물만 빼먹고 철수하는 등의 먹튀 전략을 구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만간 한국과 인도의 세파가 더욱 강력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될 예정인데 인도가 인도네시아처럼 한국에 최애국 대우를 부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인도의 1650조 원이라는 메가톤급 인프라 투자에서 한국과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 국가들 중 가장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되는 것이고 최근 있었던 한국 인도 전략 경제 대화에서도 빠른 속도로 탈중국을 시도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인도가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혜택을 부여해 줄지 같이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